폭스바겐 T크로스와 T록, 폭스바겐 브랜드가 내놓은 소형 SUV입니다. 사열상 T크로스, T록, T구안 순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베뉴코나 기아의 스토닉 셀토스와 유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독일산 SUV의 특장점을 하나둘 살펴보고 과연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현대기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짧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크로스입니다. T록보다 짧은 차체로 도심에 최적화된 SUV죠. 폭스바겐 모듈형 플랫폼인 NQB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 길이 4110mm, 휠베이스 2560mm의 크기로 5명 정도는 거뜬히 수용하는 실내 공간을 갖췄습니다. 베뉴 스토닉과 비슷한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55리터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그 용량은 1281리터로 확장됩니다. 실내는 폭스바겐 최신 인테리어를 품었습니다. 따라서 세련된 스티어링 휠 및 기어 레버, 미래지향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8인치 터치스크린에서 구현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용자 편의성을 드러냅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터보 3종, 디젤 터보 1종으로 구성됩니다. 95마력, 115마력의 3기통 1.0 TSI, 150마력의 4기통 1.5 TSI, 95마력의 4기통 1.6 TDI가 그것이죠. 모두 작은 차체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닛입니다. 기본 안전 품목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사각지대 감지 등이 있으며 옵션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크 어시스트 등이 제공됩니다. T크로스는 스페인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추후 남미와 중국 등에서도 생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에 따르면 2027년 세계 소형 SUV 시장 규모는 지금의 두 배로 브랜드는 T크로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인증 문제만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된다면 국내 출시도 당연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어 살펴볼 T록은 사실상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의 소형 SUV로 급성장 중인 세계 소형 SUV 시장을 겨냥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디자인,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넉넉한 실용성 등 매력적인 상품성으로 똘똘 뭉쳤죠. 먼저 디자인은 폭스바겐답게 담백합니다. 세부적으로 헤드램프와 연결된 널찍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에서 분리된 LED 주간주행 등으로 뚜렷한 인상을 자아내고요. 쿠페 스타일로 처리된 루프라인으로 매끈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인테리어는 익스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정제된 이미지를 드러내고 차의 각종 정보를 보기 좋게 전달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높은 사용자 편의성을 실현합니다. 스마트폰 커넥티드 시스템으로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요.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445리터고 60대 40 비율로 접히는 2열 시트를 모두 활용했을 때에는 1290리터로 그 용량이 늘어납니다. 일상에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기본 가솔린 3종, 디젤 3종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상위 모델인 T록 R의 경우 직렬 4기통 2.0 TSI에 7단 DSG를 맞물려 최고 300마력을 4바퀴로 빠르게 전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단 4.9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기본형이 우선 나오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R버전까지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행 안전을 위한 품목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파크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고 등이 있습니다. 네, T크로스와 T록,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상품성은 부족할 것도 또 특별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T크로스의 신규 인테리어는 조금 눈길이 가긴 하네요. 여러모로 두 차 모두 크기도 모자람이 없어 보이고 독일차 특유의 그 안정적인 주행 질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표까지 들고 나온다면 국산 소형 SUV에 마음이 가있던 대다수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문제는 언제 나오냐는 건데 폭스바겐 코리아가 앞으로 별탈 없이 순조롭게 과거의 입지를 되찾아간다면
아마도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